안녕하세요. 아이 컨택입니다. 원장님,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물어보세요. 스마일 라시쿠에 이건 됩니까? 저건 됩니까? 이건 가능한가요? 이건 언제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스마일 라시쿠에 스마트폰 봐도 되나요? 봐도 상관은 없는데 수술을 하시면 그날은 눈이 좀 뿌연해요. 몇 시간은 최소한. 그리고 또 우리가 뭐든지 회복을 하려면 잘 쉬어야죠. 물론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시력이 회복되는 속도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시는 게 좋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씻는 거랑 화장하는 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저 일상생활 하시는 거에 전혀 문제 없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화장하고 세안하고 이런 거에 별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아이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눈 가까이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클렌징 할 때 클렌징이 눈에 들어가거나 그런 게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런 뭐 아이섀도우라던가 마스카라 그다음에 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눈 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염증을 유발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눈 화장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술은 일주일은 금주하시는 게 좋고요. 2-3주는 과하게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요. 물론 스마일 라식을 하고 염증이 생기는 확률은 정말 적어요. 정말 적기는 한데 적은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안 일어나도 나한테 일어나면 100% 그러면 너무 고생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은 금주하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맞아요. 모든 수술에 술은 좀 피하라고 다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네요. 네. 아이 컨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스마일 라시쿠의 운동이나 운전은 바로 가능한가요? 운동하는 건 그 다음날 하시는 거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가벼운 웨이트 이런 정도 괜찮고요. 그런데 눈을 맞을 수 있는 공으로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안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 그리고 수영장, 바닷가 이런 거는 한 3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은 바로 가능한가요? 보통은 출퇴근하는 낮에 출퇴근하는 거리는 뭐 그 다음 날부터도 가능하고 그 대신 이제 밤 운전이라던가 초행길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낮 운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밤 운전 가까운데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아 난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체크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수술 후에 완전히 잘 보이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보통 수술한 후에 다음날 한 80% 정도는 시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되시면 보통은 한 1.0 정도의 시력이 나오시는 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시면 거의 안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잘 보이게 되는 네, 그리고 되는 변이도 거예요. 별로 없고 뭐 컨디션의 영향도 별로 안 받고.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빠른 스마일 라식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컨택이었습니다.